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 저거 사이렌헤드잖아! 어? 저게 뭐야? 도망쳐! 하나, 둘, 셋, 야! 벌써 그날이 왔구만. 얘들아,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모두 알고 있지? 꿀꺽. 바로 오늘을 무서운 이야기 하나씩가 모두들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준비해왔겠지? 응. 깜짝아. 누구세요? 뭐야, 이 대머리 할아버지는 탈모라서 더 무서워. 얘들아, 우리 친 할아버지야. 아, 그래 얘들아, 안녕. 이 너네도 무서운 얘기 한다길래 할아버지도 껴주네. 알겠어요. 일단 세 명의 용돈을 걸고 제일 무서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이 저희가 갖고 온 이 용돈을 가지고 가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 할아버지가 해볼래요. 자, 그러면 시작하시죠. 좋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수미와 오빠 남매가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지. 그런데 수미는 배가 고파진 나머지 오빠와 피자 한 판을 시켰어. 식욕이 왕성한 나이 18세였던 수미는 피자 두 판까지 거뜬히 먹을 수 있었던 나이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어? 피자를 먹고 있는 수미를 향해 오빠는 말했지. 수미야. 왜, 오빠? 이 피자 있잖아. 한 조각에 500칼로리야! 아! 완전 소름, 얘들아, 완전 무섭지 않니? 이 할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나가주세요. 얘들아, 미안하다. 재미가 없었니? 아니, 네, 나가주세요. 네,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알겠다, 알겠다. 즐겁게 놀아라. 기회 받네. 이번엔 내 차례야, 얘들아. 내 이야기는 진짜 무서우니까 기대해도 좋아. 옛날에 한 남자가 9박 10일 동안 여행을 혼자 다녀왔지. 그리고 집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보니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그 남자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어. 뭐야 도대체, 집에 없는 사이에 귀신이 집에 몰래 나타난 거야? 아, 무서워. 아니지, 바로 그 남자는 에어컨을 끄고 나오지 않았던 거지. 전기세 폭탄!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오늘 무슨 세상이 날 괴롭히네. 늑대야, 저 녀석 잡아. 그래, 그게 좋겠다. 아무래도 자, 이 녀석이 선을 넘었어. 때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이 녀석이 없어! 가족들이 아주 땅으로 날리구만! 드릭 목격도 받아라! 자, 이제 내 차례다. 애들아, 너네 SCP라고 알고 있지? 어, 그거 엄청 무섭잖아. 커피빵. SCP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괴물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 바로 사이렌 헤드. 사이렌 헤드? 자,
일단 이 사진을 쭉 봐봐. 엄청 소름 돋게 생겼잖아. 그렇지? 어쨌든 사이렌헤드는 남나 숲 그런 환경에서 동화되어 매복을 하고 큰 덩치인데 민첩하고 움직일 때 소리가 거의 안 난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소리를 모방에 사냥하는 것과 달리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 정도로 큰 사이렌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해. 그리고 머리 위에 달린 두 개의 사이렌 안에 날카로운 이빨과 입이 달려있다고 해. 정말 소름 돋지? 사이렌 헤드가 나타나면 귀를 막고 꼭 도망가야 해. 오, 무서운데. 잘 준비해왔네. 하지만 내가 준비한 건 너네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거야. 바로 카툰캣이야. 카툰캣? 그래, 카툰캣이라고 들어본 적 없었을 거야. 별로 한국에선 안 유명하거든. 하지만 해외에선 지금 무섭다고 난리야 난리. 자,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사진을 봐봐. 카툰캣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팔다리는 물론 얼굴까지 자유자재로 늘어나거나 커질 수 있다고 해. 신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마치 만화처럼 말이야. 그리고 주식은 사람과 동물을 먹는다고 해. 그리고 생김새는 자, 이 사진들과 비슷하게 되게 몸은 그 엄청 길쭉길쭉하고 그리고 검해. 그리고 눈이 엄청 크고 되게 괴상한 형태를 하고 있어. 마치 지구에 생물이 아닌 것처럼. 뭐 괴물이니까 엄청 무섭지? 어때 리아야? 엄청 무섭지? 우와, 진짜 소름 돋게 생겼다. 무서워. 자, 이제 누가 제일 무서웠는지 투표하자고. 나는 말이야, 나한테 한 표. 아, 그리고 말이야, 카툰캣은 사람들을 몰래 스토킹하는 게 취미라고. 무섭지 않니 얘들아?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무서웠어, 사이렌 헤드. 아이, 장난하냐, 카툰캣이지. 무슨 소리야, 사이렌 헤드라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김리아가 마지막 투표를 하자. 좋아. 야, 빨리 결정해. 누구야? 응? 카툰캣, 사이렌 헤드. 둘 다 무서워서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 빨리 골라봐. 당연히 카툰캣이지. 당연히 사이렌 헤드지. 둘 다 무서워서 내일까지 시간을 줘. 내일 내가 직접 투표해 볼게. 알겠어. 내일까지다. 아이, 늦었으니 우리 집에 간다. 그래, 내일까지 알려줘. 간다. 이걸 어쩌지? 사이렌 헤드? 카툰캣? 누굴 고르지? 이게 무슨 소리지? 저거 사이렌 헤드잖아! 저게 뭐야! 도망쳐! 우와! 이건 나죠! 난 도망갈 거란 말이야! 우와! 또 무슨 소리야? 아이, 저건 뭐야?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데? 누구지? 왜 때려? 도대체 뭐야? 왜? 저 모습은? 저건 카툰캣이잖아! 우와! 카툰캣, 사이렌 헤드, 둘 다 엄청 무섭잖아? 역시 나는.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뭐가 더 무섭나요?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